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겸입니다. 사실상 그 한 1, 2주 정도 제가 마음에 정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본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 본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수목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 간에 일단은 뭐 보겸 말투를 쓰고 뭐 각질당했다는 진짜 그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활동을 접었어요. 35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시고 하루에 2영상씩 올리시는 수의대생이라는 거예요. 수의대생 가족후 보이르 루미 노루 미루라는 그 고양이들이 나오는 아이고 새끼들 야 고양이 이제 세 마리가 나오는 그런 채널인데 어느 날 영상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조금 쉬다 올게요. 아 영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고정 댓글로 남겨놓는다네. 이런 낚시 두둥탁.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겨울치고 날씨가 무척 따뜻하네요. 진짜 장난복이네.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총 두 개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자 매일같이 두 개 영상 올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보이는 모습이 곧 제 일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게 저에게는 말 그대로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전 지금 영상 업로드 시간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매일 아침 8시 오후 5시가 되면 모두들 찾아주셨다는 점. 어느새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기분 좋은 약속이 되어 있었네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정말로요. 하루에 두 개 영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렸다는 건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보통 수의학과 학생으로 다니시면서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정말로요. 찾아주시고 직접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저 역시도 업로드 시간이 다가오면 설레어서 두근두근 거렸어요. 키키. 그런 만큼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정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잠시 영상 업로드를 쉬려고 합니다. 이유는 복잡하다면 복잡하겠지만 단순하다면 단순한 이유예요. 잠깐 쉬어가면 그동안의 저 활동과 스스로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분에 넘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해주시고 저 또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통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짠 하고 돌아와도 지금처럼 반겨주실 거죠? 그래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모두들 몸 건강히 챙기시고 귤 많이 드세요. 노루의 골골송 들으시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디오스. 아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좋아요 8600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접으셨어요. 뭐 이분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 트위터 글을 봤었어요. 갑수목장을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겸 구독자라고 취소한다. 뭐 진짜 갑수목장 보겸 팬입니다. 소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고 피드백에 대한 무시가 있지만 아니 이분들도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네들이 말하면 무조건 뭐 들어줘. 물론 들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보겸 편입니다. 이상 보겸 뭐임 씨발 진짜 내가 참고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갑수목장님 뭐 재밌게 보고서 보이루 그 댓글에다가 보이루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 썼는데 그게 또 박제가 돼가지고 존나 투두게 맞고 갑수목장에 보겸 묻었나 보네. 손절각 딱 썼다. 보니스에서도 언급은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물론 날 욕하는 건 괜찮아. 이제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이분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보겸이 묻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니 보이루 그 답장 한번 해주고 어, 이분이 뭐 씨발 난 보겸이 형 사랑하고 보이루 아디오스 이끄잇 그 뭐 이러고 다녔어? 뭐 했는? 이랬어? 뭘 했어? 보겸짱! 뭐 잠수용 사거리에서 보겸 만세 뭐 보겸짱 뭐 하고 다녔어? 그것도 아닌데 뭘 그 보이루 인사 한번 해줬다고 사람을 상매당 시키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좀 아니잖아요. 유튜버 한 명이 그분들이 막 그냥 막 삽파서 관에다 묻고 나오려고 하면 삽자루로 대가리로 머리 때리고 아니 파 묻어버리고 무슨 두치 아플 거야. 마빈 박사도 아니고 이거 진짜 나 미치겠네.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사람을. 아 진짜 죽을라고 왜 이렇게 사람을 파 묻으려고 하는 거야. 예전부터 왜 그래. 나만 조지면 되잖아. 나만 조지면 광고 내리고 뭐 삼성역에 광고 올라가면 전화 또 존나 하면 되잖아. 나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어디 뭐 내 얼굴도 올라가면 되건데 전화해가지고 어 씨발 보겸 얼굴이 말이 됩니까? 보겸 얼굴 이거 한 30명 또 조짜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 특수부대로. 그럼 뭘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조질라고 그래. 나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뭐 보이루 인사 한번 해줬다고 그거 박제해가지고 트위터에 싹 다 돌리고 그 다른 사람 활동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물타기 해가지고 또 이상한 또 소음 만들어가지고 좆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적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른쪽 위에 뻐부루지가 두 개가 났어. 크리티컬이 피부과 전문의 의사선생님 10년차 전문의 의사선생님도 이런 거 더블로 보기 묶어 더블로 이런 사이즈의 뿌루지는 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렇게 감정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해야지. 물론 유튜브라는 게 자기가 좀 좋아하고 자기 인상이 좋든 뭐든 간에 어떤 이유로 간에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뭐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거의
삽질러야 삽질러. 그냥 어디 하나 뭐 파묻고 어떻게 뭐 망가뜨리는 데는 이분들이 뭐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고, 나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나로 인해서 뭐 인사말에다 타의 유튜버분이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박갑수라는 분한테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경님 갑수호사 박갑수예요? 이러고 보니까 박갑수씨인데,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다 드려야 할지 몰라서 메일을 보냅니다. 옛날부터 이 일로 욕을 먹고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부경님이 나눠줄 줄 몰랐습니다. 옛날부터 이 일로 욕을 먹고 있었으나, 이게 시발 말이냐고. 이게 이 일로 욕을 막 보이려고 댓글만 달았다고 이분이 뭐 부경님이랑 빨대 좀 꽂을게 이런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했으면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고 있어.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꼭 연락주세요. 부담스럽다면 연락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연락은 안 할게요. 그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위로를 받았어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서 뭔가 좀 이 보잘것없는 놈에게 뭔가의 그걸 받아서 힘을 내서 어? 얘 또 다시 복귀를 하신 건데 저를 보면서 좀 힘을 얻은 건데 막 이게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아 날 뭐 좋게 봐달라고도 안 해. 다른 사람을 묻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뭐 보이를 한 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미르스틴, 콩스틴, 엘란스틴, 초코스틴, 망고스틴 다 쓸 수 있는 거. 뭐 근데 뭐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멘탈을 좀 쐈을 텐데 참 이렇게 어떻게 사람 이렇게까지 만드냐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좀 적당히 하세요. 진짜 2월 3일 메일을 오시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 위로를 받았어요. 영상은 또 찍으셨겠죠. 위로를 받고 또 아이러니한 사실이 그분들이 그렇게 극딜했는데 영상 안 올리는 사이에 뭔지 모르겠지만 가족분들이 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상 안 올리는 데서 구독자가 되게 좀 많이 오르시다 한 만 명 오르시다가 하시더라고요. 일단 좋아요를 조금 누르고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면서 많은 생각도 하며 많은 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영상이 이미 일상이 되어 힘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감동받았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신 영상도 봤어요. 모두에게 과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가들을 예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말 위로 조언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시 매일 아침 8시 5시에 영상 업로드 할 것이며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야 나 차마 여기다 나도 나 그냥 파이팅 쓰고 싶은데 또 그럴까봐 나는 갑수목장님 아 힘내시고 별일 다 있어요. 댓글 쓰고 이런 건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할 거고 물론 이 영상 올라간다고 우리 가족분이 또 넘어갈 댓글 쓸 수 있겠지만 또 매너 있는 댓글도 부탁드리고 또 갑수목장님에게 또 많은 또 힘을 또 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셔서 감사하고 항상 뭐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봐요. 파이팅!